이렇게 겨울답지 않은 이상한 날씨에 제철 맞은 겨울 축제장도 비상입니다. 눈은 물론 얼음조차 제대로 얼지 않아 겨울 축제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초 영동 빙벽장 모습입니다. 12월 중순부터 가파른 절벽이 얼음 절벽으로 채워지며 장관을 연출했지만 올겨울은 사정이 다릅니다. 절벽에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군데군데 붙은 얼음은 손만 대도 쏟아집니다. 지금 평상시 같으면 얼음이 많이 얼었어야 되는데 보신 상태로 얼음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4시, 5시에도 영하 1, 2도밖에 안 올라가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얼음도 이렇게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빙어 낚시로 유명한 옥천 안터마을 겨울축제도 비상입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가뜩이나 대청호 수위가 내려간 데다 설상가상으로 얼음마저 얼지 않고 있습니다. 빙어 낚시 대신 얼음 썰매장을 준비 중이지만 축제가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너무 따뜻해서 지금 글쎄 이걸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개장을 미루다 최근에야 문을 연 눈썰매장들은 애써 만든 눈이 하루가 다르게 녹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도 어렵고요. 또 추가로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오늘, 내일 계속 밤에만 영하권으로 내려가나 항상. 다음 주 초반부터 추위가 잠시 찾아오겠지만 어디까지나 평년 수준이어서 당분간 겨울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